TM 영업 12년 하신 거예요? 네, 12년 정도요. 네. 했죠. 12년 동안 하시면서 노하우 6가지를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6가지 어떤 것들이 제 책에 있을까요?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TM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학을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주는 자료나 어떤 그런, 어떤 사례적인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고, 혼자 들어가서 아무 귀를 막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돼요. 귀를 열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실장 말도 듣고, 센터장 말도 듣고, 이게 좀 귀를 열어야 됩니다. 독학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구석에서 자연인처럼 말소리도 안 들리고 저기 숨어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게 크게 성공하는 건못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도 같이 밥도 먹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도 보고 자료도 좀 달라고 그러고 친구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신 분들이 콜을 잘해요. 아, 그렇구나. 저 앞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그런 분들은 좀 힘들다. 두 번째가 계약이 잘 되는 회사를 가야 돼요. 회사. 제가 처음에 망했던 이유가 이상한 센터를 들어가서 제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칭을 할수 있죠. 아, 이 센터는 안 되는 센터다. 아, 이 센터는 되는 센터다. 이거를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작가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다 가보시면 돼요. 다 가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작가님, 저는 회사 추천해 드릴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따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가망 고객입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 고객이, 가망 고객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고객들. 살아있는 고객이죠. 쉽게, 물고기로 치면 화로죠. 바닥바닥바닥바닥 뛰는. 화로예요. 근데 죽은 고객한테 계속 가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집부리지 마시고 관심 있는 고객, 가망 고객들을 따로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가망 고객들만 상대하겠다. 적으세요. 나는 오늘부터 가망 고객들하고만 상담을 하겠다. 이러면 성공하는데 자꾸 이렇게 무모한 누각이나 보자 이런 거 있죠. 안 받으면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세 번째 했죠? 네 번째가 추가 계약, 업셀링 요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고객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고객한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고객한테 소개도 받고 추가 계약도 하고 안보험 팔고 치아도 팔고 운전자도 팔고 수술비도 팔고 치매도 팔고 이렇게 좀 이게 좀 다방면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 하루 한 건. 그다음에는 좀 익숙해지면은 좀 조금씩 그래야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그랬죠? 고액 계약. 작은 계약은 작은 계약에 내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점점점 사이즈를 처음부터 사이즈 이만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라져버린다고. 이 업계에서 완전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계약, 그다음에는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좀더 크게 나중에는 이만한 계약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그 TM 스크립트 계속 이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TM 스크립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TM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거는 주로 도입. 안녕하세요부터 어딘데 소개, 어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도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론이죠. 상품 설명이라든지 어떤 이 상품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 다음에는 클로징입니다. 본론은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클로징을 3분 이야기하면 안 되죠. 클로징이랑은 어떤 걸 얘기하는 클로징이란 이제 걸까요? 하셔야죠. 이런 거죠. 계약 진행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론 도입,
어떤 상담원은 도입은 10분 동안. 네. 도입은. 네. 네, 전화 안 받으셨어요. 네. 주소 바뀐 거 있어요? 이 얘기를 10분 동안 네. 하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원은 도입 잘했어요. 본론을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론을. 이 상품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하란 얘기를 안 해. 네.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어떤 상담원은 본론을, 본론도 없어. 네. 도입도 없어. 네. 클로징만 있는 거예요. 아, 뭐 해드리니까 빨리 하죠. 아, 하셔야죠, 고객님. 아, 빨리 해드릴게요. 아니, 뭐,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죠.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참. 그럼 뭐냐면은, 네.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도입은 짧게. 적으세요. 도입은 짧게. 네. 본론은 10분 내외로. 임팩트 있게. 그리고 클로징은 강력하게. 네. 클로징 약하면 안 돼요.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네.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5분 동안 녹취 통해서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까? 아, 해 드릴까요가 아니죠. 아. 해 드릴게요. 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그 디테일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맡겨주세요. 평생 동안 뭐가 나간다. 네. 뭐 이러면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이 분류가, 이게, 네. 바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클로징. 본론, 클로징. 본론, 클로징.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도입, 본론, 클로징 해서 계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드물죠. 대부분 여기서 아예 생각해 볼게요가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가죠. 클로징, 본론, 클로징. 그래서 나중에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3단계 네. 스크립트 내용을 그렇게 세부리로 해가지고 네.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제 수강생들 그 주변 이제 TM 분들 한번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제 실제 가르쳐서 이제 뭐 8개월 동안 꿀등하다가. 1등한 강모 씨 분이 계시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자, 이분이 이제 네. 제가 초창기에 네. 2019년 첫 번째 책이 딱 나오고, 네. 청년백수에서 억대연봉 콜센터 팀장이 된 비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네네. 점심 때쯤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하니까. 통화하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네. 이제 해보고 싶다고. 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아무리 콜을 열심히 해도 계약이 안 나오고 네. 몸도 아프다. 네. 아 이거 몸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네.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고 암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서 네. 아유 그러시냐고. 네. 아, 그러면 이거 잘 따라올 수 있으시겠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네. 제가. 그분이 암 진단 받고 뭐 살림이 좋겠습니까? 아니, 많이 힘들겠죠. 네.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털도 다 빠졌겠고 네. 또 막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때 막 직접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집에서 자기 듣겠다고 지금 몰골이 너무 흉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 8개월 동안을 아무 수강을 했으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돼야죠. 8개월 동안 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 네. 아니, 내가 무슨, 이건 무슨, 어? 묵은지 담근 것도 아니고. 네. 이건 무슨 8개월 동안 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좀 특징이 뭐냐면은 네. 몸이 아프고 이게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네. 어? 진짜 몸,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저한테 매달린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카톡 보냈던 내용이 힘들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지만 숙제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지금 내 꼴등이지만 네.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 힘을 주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제 책을 보면은 또 네. 에너지를 받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꼴등이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8개월 동안 따라온 거예요. 네. 대부분 한두 달이면 끝나는 그쵸, 거를. 그쵸.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나중에는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수강생 중에서 1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집이 네. 산 동네가 비슷하니까 네, 네. 이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한테 이분 회사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8개월 동안 했던 그런 짬밥이 있잖아요. 네. 자기 짬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회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 제가 저는 네. 그때도 몰랐죠. 네.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네. 완전 쓰레기 회사래요. 아... 그거를 내가 초창기에 알았으면 바로 했는데 본인이 또 싫대. 네. 왜냐면 자기는 또 바꾸고 싶. 왜냐면 실장이 너무 잘해준대. 뭐 아무거나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에이. 이것도 사주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실장이 좋은 게 뭔 상관? 선생님이 지금 꼴등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난리 다니는 거예요. 전 센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1등했다. 그래가지고 그 1등하는 수강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작가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원래 1등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야. 아유 그럼 축하드릴 일이죠. 네. 무슨 축하예요? 그분 뺏겼으니까 그렇죠.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아유 어떻게 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본인만 잘 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강 10일 만에 이제 급여를 1,300만 원을 받게 됐다. 라는 그 이모 씨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분은, 네. 2020년 네. 8월쯤에. 네. 이분이 저한테 온 거는 5월 달이에요. 5월 달. 5월 네. 달에 카페 가입하고, 네. 뭐 특강 와가지고 듣고 했는데, 네. 8월 달까지 잠적한 거죠. 쉽게 얘기해. 네. 없어진 거예요. 네. 아, 할 것처럼. 네. 수강하는데 갑자기 저 네. 할게요. 저 네. 할게요. 이 얘기를. 몇 번씩 하더라고. 네. 수강하는, 아니, 특강하는 중에. 네네. 아, 그래요? 아, 좀 기다리세요. 근데 두 달 동안 또 잠적을 했어요. 네. 이분이 의정부인데, 네. 의정부에서 상암동까지 매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잠적을 했어요. 왜, 뭐가 문제냐. 네. 고민이 되는 거야. 네. 안 되면 어떡하나.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급여는 얼마 정도 받으세요? 찍는 건 1000인데 네. 받는 건 500이라는 거예요. 네. 에? 찍는 건 1000인데 받는 게 500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네. 취소가 반이야. 아, 취소가 반. 아... 아니, 왜 어떻게 팔길래 취소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초지종 막 네. 사실은 내가 1등인데 취소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취소 안 들어오게 상담하면 됩니다. 네. 취소는 막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오게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못하게끔 아예 네, 네. 계약단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니까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지금 1,300 지금 1,500만 원씩. 아, 진짜 취소가 줄었군요, 네. 확실히. 취소가 주니까 네. 계약이 더 많이 주는. 왜냐면은 일하다 보면 취소가 들어오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쵸, 그쵸, 그날 그쵸. 일을 못 해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신나서 계속 계약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의정부에 사시는 분인데 네. 그분도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준다 제가. 아, 네. 수강생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준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김포에 가 있고 네. 거기서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 서울역에 가 있고 네. 거기서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밥 네. 먹고 언니 동생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분도 최근에 이상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 모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속으로 야 참 정말 대단하시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라.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900만 원씩 받는 신모 씨 네. 사례.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 책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오. 네. 네.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다혈질이에요. 네. 네.
한 번 막 뭘 해야겠다. 네. 추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불도저예요, 불도저. 네. 근데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네. 아, 땡땡땡. 아, 작가님이세요? 아,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데요. 망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왔어요. 네. 제가 오시라고요. 네. 아, 제가 신땡땡입니다. 아, 제가 고객님, 뭐 이러면서. 아, 네. 또 연락이 없어. 네. 그 다음 주에. 아, 네. 네. 그걸 한 몇 번 하더니 네. 오셨어요. 네. 아, 이제 그만 고민하고 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 기억나시죠? 예, 그분. 노트 딱 갖고 와가지고 수업 네. 듣는데. 아, 되게 열심히. 아주, 듣고. 정말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 정말, 진짜. 내가 수업 빨리 하면, 잠깐만요,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아, 또 듣고, 하고. 왜냐면은 습득력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자기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고. 네. 평소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니, 머리 안 좋은데 어떻게 1등 하냐고. 아니, 그거는 내가 진짜 네. 미친 듯이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일을. 다른 사람들은 건성건성 아.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미친 듯이. 이 사람 코를 들으면은 네. 안 할 수가 없게.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냥 코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처음에 야.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스크립트가 제일 문제예요. 아. 내 스크립트가 엉망인데 네. 코를 열심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계약을 했는데 취소가 들어와요. 아. 그래가지고 라땡땡이라는 회사 가서 망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회사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니까 지금 1등 해가지고 지금 뭐 2021년 9월까지 거의 네. 1억 넘게 벌었어요. 이분이 저 만나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1억씩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네. 아, 무조건 만나죠.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것만 해결이 돼도 네. 진짜 뭐 TM으로 돈 많이 버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몰라서 그렇지. 네. 구독자분들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국도 안 좋고,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 예. 지금도 예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좀 장기화가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제 책이나 우리 성장 읽기 네. 이분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시고 또 도움을 얻으셔서 꼭 잘 되시기를 네. 간절히 네. 기원하겠습니다.